네, 중소기업 청담상 수상자는 실물 부문에서 공존이라는 작품을 출품한 백일선 씨와 렌더링 부문에서 조화라는 작품을 출품한 추민정 씨입니다. 네,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됩니다. The winner will receive an award certificate and a medal. 네, 상장 김용남. 귀하는 네, 보석이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으로 선정된 가수 겸 배우 모델 윤은혜 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And the celebrity who looks best with jewelry is Miss Yoon Eun Hye. She's a famous singer and actress in Korea. 네, 2009 베스트 주얼리 레이디 윤은혜. 2009 한국국제 보석시계 전시회에서 보석과 가장 잘 어울리는 품위와 아름다움을 지닌 베스트 주얼리 레이디로 귀하가 선정되었기에 이를 기념하여 상패를 드립니다. 2009년 4월 30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401. 네,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, 2009 주얼리가 잘 어울리는 연예인으로 선정된 윤은혜 씨가 부상으로 받게 되는 트라이베카 컬렉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전통 있는 주얼리 브랜드 프린세스에서 윤은혜 씨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디자인입니다. 윤은혜 씨의 사랑스러움과 잘 어울리는 트라이베카 컬렉션은 순수 열정 사랑을 모티브로 표현했고요. 그리고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라운드 브레일 컷 다이아몬드와 박해 컷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빛으로 나타낸 제품입니다. This jewelry has been designed and dedicated especially for her, the motive being innocence, passion, and love, the Tribeca collection. 제가 사실은 보석이랑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렇게 주얼리 레이디에 선정이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,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가게 되는 게 보석인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어머니 이렇게 뭐, 악세사리 한번 열면은 굉장히 착용해 보고 이랬던 게 어렸을 적 같은데 점점 이렇게 예쁜 보석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저 또한 지금 이렇게 보석을 착용하니까 예쁜 보석을 착용하니까 품위가 생기는 것 같고 또 여성스러워지는 것 같고 더 예뻐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정말 보석처럼 빛나고 점점 어느 각도에서나 봐도 더 아름다운 배우 윤은혜가 되겠습니다.